일단 어디로 가야 될까? 첫 번째 대전에서 방문한 첫 번째 공간. 진짜 무작위로 왔어요. 보문산 되시겠습니다. 보문산 공원. 대체 어디 가야 되지? 보문산성. 와, 여기 좋죠. 느낌이 좋아 보이긴 하고. 네, 보문산성 가시죠. 우리 약수터 한번 가시죠. 오케이. 보문철 약수터. 올라갑시다. 보문산성. 우리 목표 일단 오늘 보문산성입니다. 불광사 한번 가보시죠. 불광사. 네. 혹시 뭐 종교가 있으세요? 기독교인데요. 저 천주교. 사람이 없습니다. 고요해요. 그러니까 난 이런 게 진짜 좋아. 네. 그 사람 많은 그 뭔지 알죠? 범벅거림? 뭐야? 빨리 말해. 분비는. 분비. 네. 분비를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서울 가세요. 당신 뭐 등산을 좀 즐기시는 타입이에요? 등산을 잘하죠. 그러니까 아? 즐긴다기보다는 잘해요. 그냥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제가 어떠한 장비와 이런 것들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저의 의지, 체력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보신 곳이 그래서 어디신데? 저 천왕봉. 무등산? 천왕봉이에요. 저 지리산 천왕봉이요. 예, 1915m. 1900이요? 예. 우리나라에 1900이 없어요. 죄송한데 제일 높은 게 1200이 안 돼요. 아니 천왕봉 1915m예요 여러분들. 이명사 허언증 그냥. 아니 진짜 미치겠다. 그냥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 뭐야 진짜네? 아 제 지식이 낮았던 걸로. 대한민국 세 번째로 높은 산이에요 천왕봉이. 어 진짜 국교보다 있다. 대박이다. 와 이것도 나무 봐. 국격보다 있지? 그러니까 타지에서 대전을 여행 오는 사람들 중에 보문산 공원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저는 또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와본 적이 없으니까 보이는 게 보문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보문산 와버린 거죠, 그냥. 그렇죠. 네. 오 땀이 당신 벌써. 와 땀 봐. 나도 많이 났네. 잠깐만 여기를 한번. 사장님 혹시 그 보문 산성 가려면 네. 얼마나 가야 돼요? 걸로 가시면 안 되고요. 네. 걸로 가셔서 뭐 가시는 거고. 걸로 가셔가지고 괜히 이렇게 올라가요. 뭐 안 좋아지고. 아. 출발하면은 1시간 반. 1시간 반. 아. 이쪽으로. 거기가 더 좋아요? 네. 아. 네. 여기 길이 되게 예뻐요. 알겠습니다. 오, 사장님 감사합니다. 보문 산성을 근데, 저희가 가려고 했으나 그렇죠. 네. 약간 그림만 보고 지금 사진만 보고 왕복이 거의 광주를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요. 선생님 이거 먹어볼게요. 안 돼요? 왜요? 더러워요? 반드시 끓여 마시래. 지금 비워서 아 빗물이에요. 아, 그래요? 아쉽다. 아, 한입 할라 했는데. 감사합니다. 말이 없어지셨어요. 사실 제가 또 등산하러 왔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숨은 곳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찍먹 느낌? 그렇죠. 네. 좋다. 이 정도. 누가 근데 진짜 참신하잖아요. 누가 대전 와가지고 보문산 공원. 아 근데 나름 힐링이 되네요. 들꽃. 뭐라고요? 뭐라고요? 들꽃. 아 감정 잡으셔야지. 다시 시작. 들꽃. 이름 모를 들꽃도
잘 알려진 곳도 꽃이라서 아름답다. 나는 너대로 아름답다. 여기를 왜? 아, 같은 꽃끼리 친하게 지내시라고. 아, 네. 아, 내 꽃을. 아, 확실히 근데 좋으시네. 네. 확실히 딕션이. 너를 갖고 싶다며 다가왔고 나를 찾고 싶다며 떠나가네. 상욱이 형이시죠? 아, 아시는 분이세요? 아, 상욱 이분 그 서울시로 유명하시잖아요. 우와. 그 서울시 몰라? 서울시 뭐? 아, 진짜. 내가 그 약간 병맛 드립으로 시를 네. 한 편 내셨어. 아, 시집을 내셨어. 아. 네. 서울시 몰라요? 네, 잘 모릅니다. 왜 모르지? 뒤질라고. 아, 왜 죽이세요? 아스날 몇 년 팬이시죠? 저 같은 경우는 정확한 횟수를 잘 모르겠어요. 왜요? 그냥 내가 언제부터 이 아스날이란 팬에 마음을 가지게 된지가 저는 사실 의문이에요. 왜냐면 아스날이 그렇게 잘했던 팀도 아니고 그렇게 못했던 팀도 아니거든요. 애매한 팀인데 저는 그 애매한 팀에 끌리게 된 이유? 그냥 제 마음이 갔어요 거기로. 그럼 아스날의 이명산은요? 아스날의 이명산이라는 게 비유로 하자는 건가요? 그렇죠. 아스날의 유명산 누가 있을까요? 일단 레데골가 쟤랑 조금 비슷하고 영신이랑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선수가 한 명 있어요. 누군데요? 마스터 웨즈유. 아, 웨지. 웬만해 똑같이 생겼네요 진짜. 웨즈유. 네. 물론 웨즈유 엄청난 업적을 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멋있는 축구를 보여줬다. 그렇다면 박주영 사랑해요. 아스날 토크는 그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뭐 디스하는 것도 아니고. 기사님 혹시 그 대전에서 뭐 하고 놀아야 돼요? 저희가 이제 광주에서 아무 계획 없이 왔거든요. 와, 지금 대전에서 놀게 뭐 그 유튜브 보면 유튜브가 노잼봇이라고 나왔잖아. 노잼. 아이, 그건 뭐 그냥 불린 멸칭이고. 아, 할 거 없어. 할 거 없어요? 이거 타고 하고 저. 홍신도가 꽝꽝 먹어야겠네. 홍신도 다녀왔어요? 아, 너무 길어가지고 애초에 그럼 빵도 안 좋아하고 별로. 아, 여행 오셨다고? 네, 근데 이제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오는 그런 영상 찍고 있는데. 어디 가야지? 어디고? 저. 아, 저 MG들 가는데 가야죠. MG 어디고? 거기 무슨 동에 공명동은 요즘은 거기 다 공명동가 있잖아요. 공명동은 뭐야? 요즘 거기가 대전에서 내 사진 요즘 공명동이에요. 어, 그래? 마음을 접어야겠다. 딴 도시로 가, 딴 도시로. 대전역 가, 노잼 도시로. 갈 데가 없어. 네, 이거 언제 출발해요? 35분. 아, 35분?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이따 탈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목적지는? 일단 타고 봅시다. 네, 모릅니다. 뭐, 일단 내려. 내려 생각하시죠. 감사합니다. 버스 노선로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 광주 놀러 오신 분들이 그래도 광주의 시내를 찾아오시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도 한번 대전 시내를 가봐야 되겠죠? 맞을 거야. 내 정직당 그치? 없겠지. 많이 없겠지.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성심당인데. 오, 뭐야? 포차 저녁이 어느 없다. 오, 맛있겠다. 이런 거 좋지. 어, 여러분들 맛있지. 모르겠다. 야, 진짜 아니다. 와. 근데 여긴 진짜 충장로인데? 그니까 여기 저 완전 그냥 그 잡채? 네, 충장로 느낌 그 잡채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곳에 있는 건 대전의 어떤 역사와 어떤 그런 네,
그래도 중심. 중심은 맞지만. 어?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아 진짜 그냥 비슷하네요. 도대체 어디서 뭘 해야 되지? 이게 무슨 동이죠? 아, 대흥동. 문화, 아, 은행동인데? 문화예술의 거리, 은행동 정중앙 중심에 와있는데, 사실, 광주랑 크게 별게 없다. 그리고 노래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이동을 하시단 대로.